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2주 만입니다. 제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비디오를 올렸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은하씨가 오셔가지고 은하씨랑 이틀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할 게 아니라 블라블라에서 그냥 라이브를 했었으면 여러분이랑 조금 더 얘기하고 그게 또 오랫동안 남았을 텐데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그 시점에 딱 들어와서 보지 않으면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면 뭐가 좋은 걸요 도대체? 근데 여하간 우리가 그날 생각을 잘못한 기라. 그래서 하여튼 저의 그 패밀리이시고 옛날에 초상화를 그려주신 은하씨랑 이틀 동안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애슐리가 워싱턴 DC로 가고 저는 샌디에고 갈 일이 있어서 사실은 좀 바빴어요. 짐 챙기느라 그런 것도 바빴고 아 제가 또 마이 탑 띵스 채널에 브라 리뷰를 올렸잖아요. 제가 가슴이 절벽인데 그 가슴을 모아주고 골짜기를 아무리 푸쉬업 브라를 하고 밤쉘 브라를 해도 사실 골짜기 안 만들어져요. 그냥 잠깐 아침에 옷을 입었을 때 막 땡기면은 골짜기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골짜기가 평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 업브라라는 거 리뷰를 해야 돼서 그게 조금 제가 시간이 걸렸구나. 저는 코리아타운까지 가서 이제 다른 분 차를 타고 샌디에고를 내려갔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또 행사를 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또 갔고요. 그런 게 사실 다 이런 유튜브에서 생긴 인연으로 제가 지난주 요번주에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기아차랑 연결된 이유가 저를 보시는 분이 아 LA 아줌마가 유튜브를 하시니까 기아차를 타보고 유튜브를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또 마침 기아차 본사에 계시는 남자 부장님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데 그분도 제 비디오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아마 오늘은 안 보시겠지. 제목이 좀 그러니까. 근데 여하간 그렇게 연결이 돼서 어? 나도 그 사람 보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지난번에도 초대해 주시고 이번에도 초대해 주셔서 아주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진짜 기아차 행사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와서 두 애들 아빠한테 참 특이해. 그냥 많이 퍼주고 많이 먹이고 그냥 많이 베풀고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야. 일이다 생각하게끔 안 하고 그냥 즐기고 가게끔 아무 생각이 안 나게 그냥 흐드러지게 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죠. 뭐 일을 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블로거들은 이제 블로그를 쓰겠고 뭐 기아차는 이런 거다 아니면 저는 갔다 와서 내가 타고 다녔던 차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를 찍겠고 그런 건데 기아 행사마다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임프레션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고스란히 마이탑띵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오늘 아침에 깜빡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틴틴5였던 이동우 씨가 재즈 콘서트를 하러 온다고 그런 거를 옛날에 어디선가 언뜻 봤는데 그걸 이렇게 한참 남아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날짜가 6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인데 뭐 인스타그램 보다가 라디오 코리아의 아침마당에 이동우가 왔다가 간 거를 올리셨길래 아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표는 직접 샀고요. 예전에 이제 친구들이 이런 책도 보내줬었죠. 5%의 기적 이동우 지음.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여기 맨 마지막에 조금 못 읽었어요.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됐고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도 만났었고 친구들 이렇게 동창회 하고 그럴 때 이 친구가 워낙 그 오락부장 같은 거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밝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도 참신하게 딱 내고 그래서 그때 동창회도 대학교 때 했었고 그다음에 사회 나와서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저랑 친한 친구랑 이제 그런 방송국에 있는 친구랑 알아서 소식은 가끔 전해 들었었는데 여하간 내일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할 거고, 혹시 내일 재즈 콘서트에 오시면, 저는 2층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표가 거기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좀 작은 데래가지고, 또 가고 싶으신 분들은 표 구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동욱 콘서트에 많이들 가주시고, 또 거기 가셔서 저 보면은 좀 제발 앞에서 아는 체 좀 해주세요. 나중에 인사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성들이 주로 들으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토픽을 하겠습니다. 제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에 남성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15% 정도 남성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또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런 거 알아두면 좋지만 이게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니까 만약에 계속 보실 분은 계속 보시고 싫으신 분은 지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템폰이랑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템폰이 그렇게 쓰기가 편하지는 않죠. 이게 마음이 마음이 저희 집에는 이제 생리대가 항상 있는데 생리대는 이렇게 이거는 울트라 띤 always 요거 사실은 코스코에서 사거든요. 요거는 나이트예요. 오렌지 빛깔로 된 거는 나이트. 조그만한 이제 패드 그림이 있는데 제일 큰 거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나 본데 하여튼 저희 집에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쓰고 있어요. 이거는 10시간 정도 쓴다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생리를 하면 패드를 하고 팬티 위에다가 또 거드를 입으라고 항상 그렇게 가르쳐줘서 사실 거드를 입으면요 조금 더 그 패드하고 몸하고 밀착이 되기 때문에 몸에 입은 그 상태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새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보통 생리 때는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 해가지고 꼬고 앉아 있거나 오래 그러면은 좀 옆으로 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애들은 제가 그거를 막 강요하거나 주입을 안 했더라고요. 어느 순간 얘네들은 왜 이걸 안 입지? 거들을?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애들을 계속 그렇게 키우지 않아가지고 생리대를 하고 밤에 잘 때도 거들을 안 하면 좀 리킹 하는 게 있어요. 침대에 묻거나 그런 게 사실은 제일 힘든데 Always Ultra Thin 제일 작고 제일 가벼운 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사실 이거를 쓰는 게 활동하기도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Always는 다 날개가 있고요. 제 구독자가 10대부터 있긴 하지만 이 날개가 뭔지는 다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띄면 얘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팬티에다가 밑에다 철수덕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 가끔 가다가 너무 급하면 날개 빼는 거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테이프를 딱 빼주면 이렇게 날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팬티에다 딱 붙이고 팬티에다 붙이고 날개를 뒤로 해가지고 딱 고정을 하면 사실 이 날개라는 게 이게 샜을 때 옆에 묻고 그런 거를 방지해 주는 것도 있지만 팬티에 딱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그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뺄 때는 날개를 해서 뭐 이건 에티켓이지만 이렇게 날개를 접어서 다 붙여가지고 앞으로 돌돌돌돌 이제 말아가지고 이런 페이퍼가 이제 그 다음 거가 또 생기면은 이걸 돌돌돌돌 말아서 거기다 버리게 되죠. 생리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끝나갈 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순 없고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맨 마지막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럴 때는 팬티 라이너를 써줍니다. 팬티 라이너가 이거는 Always에서 나온 거 Always 선전한 사람은 아니고 저희 집에 생리하는 여자가 셋이다 보니까 코스코에서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거는 5 times dryer plus 뭐 extra long 해서 이거 좀 커요. 이렇게 커요. 이게 사실 저는 좀 너무 불필요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컴팩트하고 작고 이렇게 중간에만 좀 되면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마지막 한 이틀 정도의 패드 대체품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생리 안 할 때 분비물 때문에 그냥
이런 거 하기에는 이게 너무 두껍고 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코스코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옛날에는 이거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것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가끔 가다가 선데이 뉴스페이퍼에서 오면은 그 쿠폰 가지고 가서 실수 이런 것도 다른 제품 써보고 싶으니까 요거는 코텍스 제품인데요. 코텍스의 barely there, 거의 없다,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thin liner.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포장이 돼 있어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색깔도 예쁘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가방에다가 넣고 다닐 때도 좀 큐트하게. 그래서 제가 열어놓은 게 있어요. 요걸 열면은 요 정도 사이즈예요.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사실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얘의 경우에는 요 맨 위에 있는 거 제일 작은 거를 제가 지금 고른 거고, 그 밑에 보면 thong이라고 되어 있죠? thong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런 팬티에 붙일 수 있는 팬티 라이너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쉐이프가 이 위에 쪽이고 여기 뒤에가 좁아지게, 그래서 이게 뒤에 이게 날개가 있는데 요 날개를 딱 붙이게끔.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아까 팬티였잖아요. 뒤가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를 이 위에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딱 마감을 하면 그 모양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이걸 입을 수 있는 거죠. 요게 제가 아까 박스 보여드린 이 제품인데요. 맨 위에 있는 thin, 제일 얇다는 거 이제 이건데, Always에서도 그렇고 이 위에는 조금 안에가 패딩이 덧대어 있는 감이 좁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붙이고 맨 마지막 부분을 접어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이런 똥용, 똥인데 THONG잖아요. 통은 그 음식 집게 같은 거 바베큐 할 때 그게 통인데 그걸 잘못해서 똥 그러면 이상한 거고 이거를 또 통 그러면 이상한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여하간 이런 똥 팬티. 근데 똥 팬티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티 팬티라고 하지 말고요. 똥 팬티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티 팬티에는 이제 이런 팬티 라이너를 주로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템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코스코에서 파는 종류가 이런 템펙스, PNG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설명서가 이 안에 있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어디 정도쯤에 어떤 포즈로 앉아서 이걸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읽어봐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맨 처음에 그 템폰을 넣을 때는 참 어색하죠. 특히나 어릴수록 또는 성경험이 없을수록 결혼하기 전일수록 이제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내가 생리는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그게 막히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좀 그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중학교 정도 이상이 되면 일단 성교육을 하니까 특히나 미국에서는 성교육을 조금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에 그러면 구멍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거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죠. 조금만 뒤로 가자면 그러면 템폰은 뭔가 패드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생리를 할 때 몸에서 생리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버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뭐 흔히 패드는 기저귀하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싸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템폰의 경우에는 그 질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는 건데, 저는 옛날에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게 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을 갔는데 뭐 바다도 아니고 수영장 같은 데를 가면 이게 새면 이 낭패니까 다 보이고 또는 물을 더럽힐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넣느냐, 잘못 넣으면 셀 확률이 훨씬 많은 거고 잘 넣으면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템폰의 종류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는 요거는 레귤러입니다. 그래서 96개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런 식의 템폰이 있죠.
요거의 경우에는 여기가 더 눌려 있고 그리고 돌리면 여기가 더 편편하고 그래서 손에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템폰을 넣을 때는 요거는 뭐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지만 보통은 첫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이 잡은 여기가 너무 미끄러워서 밀리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무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그 설명 들어갑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변기에 앉아서 넣는데 보통의 경우에 변기에서 앉아서 넣죠. 뭐 서가지고 한 다리를 어디다 올리고 그렇게 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변기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조금 엉덩이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무 몸에 힘을 주면요 얘 안 들어가요. 얘 안 들어가서 좀 약간 릴렉스하고 이거를 질을 찾아서 이제 넣게 되면 쭉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거를 중간까지만 놓고서는 얘를 눌렀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새는 거죠. 그리고 되게 불편하고 아프고 이게 완전히 쭉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의 몸이 여자의 몸이 이 질의 입구는 조금 더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까지 얘를 이렇게 집어서 완전 완벽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밀어주면 얘가 끝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들어가고 요게 플라스틱이 밀려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구멍을 찾아서 넣었으면 여기까지 넣었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요. 그러면서 얘가 이쪽으로 계속 공간이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눌러지면서 얘 여기까지 멈춰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뒤로 이렇게 빼게 되는 거예요. 이런 템폰을 하면 이게 달려 있어서 뺄 때는 이거를 살살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버립니다. 이거 아무에 쓸 거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는 템폰을 하면 하고 나서 밑에 좀 샜어요. 그게 제가 잘 못 넣어서 샜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제품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것들은 여기에 흐르지 않게끔 뭔가 이중 방지 뭐 처리가 되어서 여기에 매듭 안쪽으로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가 젖는 거고 이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길이가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만 이렇게 넣었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간 거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박스에 중요한 설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면 만약에 하고 잔다면 8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산 요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건 레귤러니까 이거보다 더 두꺼우면 슈퍼가 되고 슈퍼보다 더 양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거면은 슈퍼 플러스 그 다음에 울트라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거보다 라이트한 건 라이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처음 템폰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는 게 분명히 이것보다 얇은 게 있겠지 생각을 해서 온라인 들어가 보고 이제 슈퍼를 그때 그걸 사려고 한 세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번스하고 겔슨하고 랄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뭐가 있냐면 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이게 작아요. 중학생 정도가 이제 만약에 이걸 꼭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슬림이라는 걸 찾아서 써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열었고요. 설명을 하고 앞에 있는 거를 깜빡했네. 이게 레귤러고 여기 지금 R이라고 표시가 있고 이건 S라고 표시가 있을 거예요. 아까 요것도 그랬지만 여기에 잡는 부분이 조금 달랐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코텍스일 걸 거예요. 얘는 여기 잡는 데 그립이요 고무예요. 그야말로 진짜 미끄러지지 않죠. 딱 잡으면 안정감 있게 잡히고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고 이제 고무 그립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어떤 분은 두 손으로 하신대요. 그냥 이 손으로 하고 이렇게 누른다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그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앞에서 뒤로 한 45도 정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 넣을 때 첫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그 다음에 끝까지 들어가면 더 이상 손이 이게 밀지 못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죠.
얘를 눌러주면 얘가 자동적으로 밀려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이쪽 끝에가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렇게 누르자면 이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빼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슬림이 조금 더 짧고 약간 볼륨감이 좀 적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원통도 작고 길이도 작고 그렇게 생겼어요. 최근에 제가 애들 데리고 이제 또 사러 갔더니 이런 종류를 보고서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텍스에서 나온 피트니스, 그리고 사이즈는 슈퍼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양이 많은 날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여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뛰어도 잘 흡수가 된다는 그런 거겠죠. 레귤러가 있고 슈퍼가 있고 슈퍼 플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레귤러보다는 두껍다는 거지.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 자체가 작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을까 봤더니 이거 자체가 이렇게 작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길이가 길거든요. 어디 가방에 넣기에. 근데 요거는 컴팩트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뒤에를 막음을 땡기면 딸깍하고 맞아서 그 다음부터는 누를 수만 있지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빼면은 요만한 사이즈인데 이거를 쑥 뽑아가지고 딸깍 요기가 맞으면 그 다음에 요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 번째를 잡고,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잡을 때 이거는 고무 그립이 아니고 맨 처음에 얘 같이 그냥 무늬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무늬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찝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잡아줘야 돼요. 널대를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넣고,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밀려 나오죠. 코텍스 애들은 이렇게 좀 줄이 골이 가고 나중에 이게 젖으면 이렇게 뿌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방팔방으로 같이 뿌를 거고, 요게 템팩스인데 템팩스는 이렇게 골이 지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템폰을 거의 안 썼어요. 내내 안 쓰다가 맨 처음에 아마 샀을 때는 이제 가격 보고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격이 조금 싼 거를 사다 놨었는데 그냥 이게 뭔지 또 가격이 조금 비싼 게 뭔지 전혀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가 애들이 써보고 나서 엄마 컬번으로 된 거 종이로 된 거 사오지 말라고 이거가 아프다고 이게 좀 약간 들어갈 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예요. 템팩스에서 나온 건데 그 박스를 보면은 이게 컬본이라고 써 있어요. 박스 같은 그냥 그런 종이 재질이죠.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종이가 이렇게 둘러져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갈 때 이미 조금 불편한 거지. 그리고 이게 어릴수록 그 미스일수록 이제 애를 낳기 전에는 거기가 좁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 들어갈 때만이거든요. 어차피 나오는 거거든. 오래 뭐 몸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애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 이게 컬본이고 이거는 플라스틱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스를 이렇게 보고 컬본인지 플라스틱인지 보고 삽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이건 플라스틱이잖아. 그래서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구까지 집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손이 이게 못 넣죠? 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와서 첫 번째 세 번째로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넣으면 그리고 얘는 잘 들어가지도 않는다. 종이가 너무 꽉 끼게 만들어놔서 넣으면 얘가 이제 벽에 닿으면서 얘를 밀쳐서 뒤로 빠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빼면 됩니다. 템팩스 애들은 솜이 그냥 민자둥이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접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고요. 코텍스는 이렇게 골이 가가지고 이거 안에 거를 볼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이 차이를 못 느꼈는데 안에 거를 보니
콧택스가 좀 나은 건가? 뭐 어떤 흡수력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하지만 템펙스는 리킹 방지한다고 이런 게 있고 콧택스는 없고 뭐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 이런 템폰을 이제 쓰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똥, 티 팬티를 입어도 되죠. 그쵸? 패드를 꼭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템폰을 했을 때 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 하면 이런 티 팬티용 팬티 라이너를 밑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팬티 라이너가 저는 한국에서는 못 봤는데 이제 미국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나 아니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팬티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제 뒤 접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면 팬티 라이너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이런 템폰을 쓰는 경우보다는 미국에서 템폰이 좀 더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가격이 좀 더 비싸다든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그 미국 애들 옷 입는 거는 좀 몸매를 드러내는 게 쫙 붙는다든가 요가 팬츠 그런 걸 많이 입기 때문에 이런 그 패드를 하지 않고 템폰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이 패드를 하면 결국 살에 계속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생리혈이 계속 살에 다 있다 보면 이걸 빨리빨리 갈아주지 않을 때 사람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지만 이 살이 밑이 알입니다. 좀 붉게 되는 사람도 있고 가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비위생적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패드를 하면 살이 가려움증도 생길 수가 있고 더 덥고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축축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런 템폰은 다 방지해 준다.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템폰은 감각도 별로 없는 그런 데다 넣고 혹시 그 안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글쎄 저는 주변에서 그렇다고 뭐 템폰 써가지고 질 안에 피부 질환이 생겨서 산부인과 갔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뭐 써져 있는 거는 8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맥시멈 한 5시간 또는 그 밑으로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템폰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일단 너무 자유롭잖아. 행동이 자유롭고 사실 패드를 해주면 어떨 때는 몸에서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좀 나고 템폰을 쓰면 외관상으로나 아니면 뭐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보인다든가 전혀 그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템폰을 한번 쓴 사람들은 계속 쓰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나이트용도 있어서 밤에도 이거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리대와 그 템폰에 대해서 다 커버를 했나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리 그런 것들이 약간 감춰야 되고 뭐 남모르게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뭐 미국에 오니까 애들이 그냥 여자니까 당연히 이거 하는 거고 뭐 내가 지금 생리할 때다 이것이 어떤 뭐 쑥스럽고 부끄럽고 감춰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생리 때인데 너무 배가 아파서 이럴 때는 그냥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남자더라도 내가 지금 그것 때인데 너무 아파서 지금 양호실에 간다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야 그럼 남자애들이 이러지 않니? 그랬더니 애슐리가 그러는 애들이 이상한 거지. 니네 엄마도 그걸 다 해왔고 모든 여자들이 다 하는데 그게 뭐 이상한 건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문화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특히나 그런 게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뭐 생리통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여자들이 그러면 주변에서 다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여자들이 생리 때 생통이 되게 심한데 남자들이 나몰라라 하거나 그러면 되게 짜증이 나는 거죠. 생리통이 심하다 그러면 그때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그 여자를 잘 테이크케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미국에서는 좀 그게 더 오픈됐기 때문에 그런지, 나는 지금 생리 중이야. 나 지금 아파. 또는 내가 생리 중이어서 지금 좀 애지하다. 스럼 없이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인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오래된 수건 사업인 생리대와 템폼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더 남으셨으면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템폰을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템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템폰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써보긴 하셨나요? 이 템폰을?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댓글에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땀삼 눌러주시고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마이탑 띵스에도 요즘에 이런저런 흥미로운 비디오가 많이 올라갑니다. 옛날엔 메이크업만 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별거 별거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마이탑 띵스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아차, 제가 깜빡하고 지금 얘기를 안 해서 이 비디오를 다시 켰는데, 올리비아가 그렇게 코피가 좀 자주 나요. 어렸을 때부터 좀 자주 났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줬는지 코피가 나면은 이거를 이렇게 틀어막는 거야. 그러면 사실 막 휴지를 해서 뺐다 꼈다 막 돌리고 막 이거 안 해도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콧구멍에. 그래가지고 올리비아가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쩔 때 이게 줄이 이렇게 나와. 야, 너 뭐야? 그러면은 이거 엄마 너무 편하다고. 근데 그 아이디어예요, 그냥. 이거 잘라가지고 이거를 코피가 많이 날때 한다는 거.